저희가 뭐 저희가 뭐 민심이지. 장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여성 인플루언서는 중국인이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로 망명했습니다. 본토에 실망하여 반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만인들이 그녀의 방송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어느 중국인이 한국인 흉내를 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여행 온 중국인 남성이 라멘집을 방문했습니다. 점원은 그가 시끄럽다며 주의를 줍니다. 이번에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점원은 다시 남성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주변 현지인들이 남성을 쳐다봅니다. 여성 점원은 또다시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 흉내를 내더니 더 크게 떠듭니다. 여성 점원이 여러 번 주의를 줘도 반응이 없던 그가 현지인 남성 손님이 거칠게 반응하니까 그제서야 조용해집니다. 뭐야? 결국 남성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我感觉我声音真不大，他们也不知道为什么老说我声音特别大什么的，声音都是有什么个丢人的呀？我觉得没什么事儿，但就大家习惯不一样而已。 그녀는 남성이 아무리 한국인인 척을 해도 매장 사람들은 당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115개의 공감을 받은 대만인들의 베스트 댓글에도 그들은 이미 당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해당 나라에 갔으면 그곳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대만 네티즌은 해당 중국인의 음량이 자신이 해외에서 들었던 여타 중국인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계 일본인 혼혈인이 재미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나리다는 국인인데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태국 현지인들에게 동아시아인들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피부 미용이나 패션 쪽으로 이야기가 많았으며 일본인은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말투와 외형적인 부분을 예로 들며 특유의 특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본인과 중국인은 영어가 서툴지만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판 동탄 미시녀의 등장으로 신경 예민한 그녀를 보며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